우방색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떤 색들이 나타날까요? 우방색을 근간으로 작업하면서도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K미술의 대표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김규리 작가의 36번째 기획 초대전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인천 강화도 도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지금까지 25년간 개인전 36회를 국내외에서 가졌고 초대전과 단체전 180여 회를 통해 좋은 작품과 기량을 선보여온 김규리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한국의 전통 오방색을 기조로 현대 감각을 더해 새로움을 창작해 정물과 목단, 원안과 화병 등 구상작품과 전통 버선이 수노인, 도자 등 오방색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작품으로 전통 색상을 감상할 수 있는 여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김규리 작가, 자신을 대입시킨 황후 대례복화와 전통 혼례복화도 출품해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규리 작가는 서양의 삼원색과 비견되는 한국 전통의 오방정색이 있고 그 사이에 혼색인 간색이 있다고 보면 색상의 외연이 그만큼 다양해진다며 색마다 인간의 감정이 숨어있다는 점에서 오방간색의 이면은 훨씬 다양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내비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통해 김규리 작가의 인생에서 작가로서의 삶이 묻어나는 신비스런 큐리한 작품들이 미술의 호가의 신미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